I keep waiting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d again, I told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보이는데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선수가 넘겼습니다. 정관장의 공격 한쪽 공격입니다. 아, 수비됐고요. 가까운 쪽 모마 나갑니다. 아, 모마에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모마 선수가 가장 힘들어하는 볼이 뒤로 나왔기 때문에 네. 힘을 다 싣지 못했고요. 이게 지금 한경혜 선수가 점유율이 너무 높으면 사실 세트 후반으로 갔을 때 경기 후반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세트 후반으로 갔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세트에 모마의 점유율이 70%라고 한다면 뭐 4세트에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19-15로 앞서가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은 지금도 이제 범실을 줄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볼이더라도 예.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호영의 속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가 됐습니다. 블로킹입니다. 모마 공격하지 못합니다. 정관장의 찰스 볼입니다. 지하 스마이크 살리고 있습니다. 윗판 위 안돼요. 그쪽은 안 됩니다. 네, 모마를 아껴야 될 네, 텐데요. 그렇죠. 모마가 지쳐갑니다. 네, 벤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정도의 경기가 기울었다면 다음 세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현대에서는 모마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 선수를 빨리 쉬어줄 필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정관장은 지금 앞뒤 가릴 거 없어 일단 세트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이 되어야 네. 되겠습니다. 21-15까지 벌어집니다. 강성용 감독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모마를 뺍니다. 김사랑 센터와 나현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정관장은 빨리 끝내서 네. 모마가 쉴 시간을 주지 말아야죠. 맞아요. 네. 체력대 체력이지만 모마 선수가 퇴출되면 본인의 화를 좀 기술일 시간인데 이런 네. 좀 답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현수입니다. 자, 모마가 땀을 식히고 있습니다. 정지훈 선수에게도 경기 감각을 유지시켜주면서 다음 세트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윗파위 자리에 정지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7-22입니다. 25분 되었습니다. 이소영 길게 공격합니다. 나현수가 올립니다. 짧아요. 노란 리베로가 기다립니다. 여기서는 연결. 짧게. 메가와티. 23-17. 네 번째 세트의 춤은 완전히 기울었고 네. 정말 그 한 경기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는 아니네요. 예. 아직 공백의 멤버들이 확정이 안 됐지만 네. 이번 포스트 시즌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이렉트로 꽂아버립니다. 정관장의 4세트 세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3점을 가지고 갈 수는 없겠네요. 예. 24-17. 김사랑. 네.
마지막 5세트까지 한 점 남았습니다. 사실 선수 팩에는 연습 과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실전 경기에서 압박감을 이겨내는 그 연습,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예. 조건입니다. 못했습니다. 블로킹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관장 입장에서는 네. 다음 경기라도 이제 플레이오프 확정 짓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네. 큰 경기 경험이 오늘 경기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플레이오프 전에 가면은 어쨌든 첫 경기는 상대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세트 스코어 2대 1로 그렇습니다. 네. 5대 6입니다. 지아 옆에서 내가 성공입니다. 7대 5. 선수 이름을 부르는 이 관중들의 함성이 네.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 체육관이 수원인지 대전인지 공간이 안 들어갔습니다. 네. 김세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7대 5로 앞서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보입니다. 양호진입니다. 양호진의 공격 성공입니다. 6대 7입니다. 기울지는 않네요. 네네.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진 선수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예. 네, 중앙입니다. 자, 박은진 선수가 이야기 들었나 보죠? 네. 딱 그 느낌이 타이밍이 그쪽 타이밍이에요. 예. 준비를 잘했던 박은진 선수가 중앙을 갈랐습니다. 저는 박은진은 손가락 공격하지 말고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네, 뭐 그럼 더 좋겠죠. 아, 네. 예. 아, 요 정도 되면은 좀 마지막 세트고 지금 한 점 한 점이잖아요. 근데 미들그룹 선수들이 준비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아, 네. 자, 정관장이 8대 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25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메가 선수인데요. 여기서 현대의 작전 시간. 이쪽으로. 너가 지금 무슨 소리야? 저기잖아. 내가 좀 긴 코스 다녀왔어. 조금 한 발 빠졌어. 야, 안 되면 연결까지 하고 다른 거 없어, 없어. 여기도 안 되면 같이 앞차까지 준비하라, 앞차까지. 더 위에서가 아니고 더 각을 내고. 그렇게 때려갖고 안 된다니까. 간다. 가보자. 네, 오늘 경기 정말 팽팽합니다. 5세트 중반 현대가 리드를 뺏겼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뭐 오늘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가 선수의 서브를 한 번에 돌려야 되고 일단 서브 리시 같은요. 합니다. 라인에 떨어졌으면 이건 뭐 꼼짝없이 네네.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7대 8입니다. 현대건설 위파위에서
김민지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요. 네. 뭐, 이달 선수가 나와 있고 나윤 선수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플레이를 어디다 할 생각 고민하지 말고 예. 정확한 그 세팅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염혜선 세팅 시간차 4점 성공입니다. 네, 일단 어느 선수가 포진했는지 보고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정했단 말이에요. 네. 아, 지하 선수가 두 경기 연속 31득점이네요. 네. 좋은 분위기 페이스를 이어가는 정과장입니다.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박민희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입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밝혀줘 내 가슴 속 그림자는 바이엇 난 마지막 웃을 나와 힐링마 잠시 후 스페셜 기회에서 이 경기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죠. 너무나 뜨거웠던 3월 2일의 수원 체육관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박민희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입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밝혀줘 내 가슴 속 그림자는